영화 수공여를 다 본기에 내 인생의 주관적 행복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싶어졌다. 담배, 위스키, 남자친구만 있으면 됐던 주인공 미수처럼 아마 모든 사람들에겐 절대적인 행복의 순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창 옛날에 유행하던 Q&A 중에서 무인도에 세 가지만 가지고 갈수 있다면? 같은 질문. 그런 단순하고 원초적인 질문이 실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일단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본다. 나는 거창하고 싶은가? 소박하고 싶은가? 나는 한낮에 쨍한 햇빛이나 잔뜩 흐린 날에도 환하게 웃는 사람. 향유할 수 있는 자연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충분한 사람. 정말 맛있는 라떼 한 잔만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사람. 두달 동안 파리에서 너무 외로웠지만 생각해보면 가장 수공녀처럼 살았던 시간이었다. 단돈 10유로를 가지고 3일을 버티면서도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건 매일 마시던 3유로짜리 라떼 한 잔. 꼬르륵 거리는 배를 움켜쥐고서도 행복했다. 그 처량함마저도 사랑스러웠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가치에서 온다.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나 하나에서 오는 만족. 내세우고 싶은 취향이 아니라 그저 묵묵함에서 오는 취향을 가질 것.